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바로 이전의 영상에서 전기 또는 전자의 DIY에 활용하기 좋은 스텝업 컨버터, 스텝다운 컨버터, 스텝업다운 컨버터 이렇게 세 종류의 전원 공급 장치인 전압 변환 모듈의 개요와 사용하는 방법 등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이러한 모듈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와 모듈에 전원을 인가해서 실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전압 변환 모듈은 이전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어떤 기계의 작동 여부를 체크하는 등의 가변 파워 수플라이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는 기기가 배터리 방식일 때 배터리 교체의 번거로움이나 기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배터리 전원 방식에서 전기 전원 방식으로 교체해야 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방식에서 전기 전원 방식으로 교체하려고 하다 보면 그 기기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제각각의 배터리와 전압을 사용하고 있지만 모듈에서 이에 맞는 전압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기마다 전원 어댑터를 따로따로 해야 할 필요 없이 특정의 전원 어댑터 하나만 있으면 어떤 전압이든지 모두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전압 변환 모듈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원으로 표기된 부분은 MP3 플레이어입니다. 이것은 욕실에 출입하면 사각 모양의 흰색으로 보이는 제실 감지 센서가 인체 감지를 하여 자동으로 MP3 플레이어가 작동되어 음악이 재생되는 구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소형 MP3 플레이어의 전원은 원래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 3.7V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연결 단자에 보이는 것처럼 이 배터리를 빼내고 전기 전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원선 두 가닥을 연결하여 여기의 전원으로 전압 변환 모듈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으로 이전의 영상에서 화장실 자동 음향을 소개한 부분입니다만 여기에서 간단하게 작동 설명을 드리면 센서가 인체를 감지하면 어플에서의 조건 연동 시스템에 의해 그 아래의 와이파이 스위치가 자동으로 작동되어 MP3 플레이어의 플러스 전원이 인가되게 되면 자동으로 음악이 재생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센서와 와이파이 스위치의 전원은 5V이고 MP3 플레이어는 4V의 전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DC 12V 어댑터 한 개에서 강압 모듈 두 개를 사용하면 각각 5V와 4V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12V 어댑터 전원에서 상단의 화살표 쪽에 MP3 플레이어와 똑같은 방식으로 연동하여 간접 조명과 화장실용 소형 선풍기를 연결해서 사용 중입니다만 이와 같이 전압 변환 모듈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구상하고자 하는 추가 디바이스의 확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압의 승압도 되고 강압도 되는 스텝 업다운 컨버터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커넥터는 파워 수플라이에서 5V로 연결된 USB A-F 타입입니다. USB 전압 전류계로 전압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5V의 전압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 전압을 스텝업 다운 컨버터에 연결하고 모듈의 가변 저항을 조절하면 어떤 특정 기기의 가동에 필요한 전압을 얻을 수 있습니다. XY-UP라는 모델에 5V의 전압을 인가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전압이 0.6V인데 가변장을 돌려 전압을 올려보겠습니다. 이 모듈은 세팅 전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케이스 같은 것이 없어서 모듈의 보호를 위해서 이것의 보안이 필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가변장이 돌려지지 않고요. 가장 높은 전압은 26.8V가 출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ZK-DP 모델로 5V 출력이 나오는 보조 배터리에 연결했습니다. 최저 전압이 0.6V가 나옵니다. 이 모듈도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세팅 전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특히 이것은 모듈의 보호용 케이스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변장이 돌려지지 않고요. 이것은 25.9V가 가장 높은 전압입니다. 그러면 DC5V의 출력 전압이 나오는 보조 배터리에 스텝업 다운 컨버터를 연결하고 이 출력단에는 현재 2.0V 전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색 LED를 연결했는데 전압을 조절하여 몇 볼트의 LED가 켜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6V에 도달하니까 LED가 켜지고 3V 정도 되니까 아주 밝아서 다시 전압을 내렸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이 청색 LED는 3V가 적정 전압인 것 같고 더 이상 전압을 올리면 과전압으로 LED가 파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2V 전압에서 전멸용 청색 LED를 연결하고 전압을 올려보니 2.4V에 도달하니까 LED가 켜지는데 이 청색 전멸 LED의 적정 전압은 대략 2.7V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이제 2.5V의 전압을 맞춰놓고 전멸용 적색 LED를 연결해보니 전멸용 청색 LED보다도 조금 낮은 전압인 2.5V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V용으로 자작한 자석 액상 교반기입니다. 현재 보조 배터리에서 나오는 5V 출력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출력 전압을 올려서 교반기를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9V가 조금 넘으니 작동을 시작하는데요. 12V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3.5V 정도가 가장 안정적인 회전으로 작동을 합니다. 다시 출력 전압을 낮추게 되면 서서히 회전수가 낮아지면서 작동을 멈춥니다. 이제 스텝업 다운 컨버터를 바꿔서 케이스가 있는 ZK-DP라는 모델에 12V용 냉각팬을 연결했는데 4V 부근에서 모터 회전이 시작되고 12V에서 효율적이고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끝으로 12V용 LED바를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대략 8V 정도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최대 밝기와 안정적인 전압은 13V 정도입니다. 이상과 같이 DC5V의 전압으로 전압 변환 모듈에 여러 디바이스를 연결해 가면서 그것들의 적절한 작동 전압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체크하는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렇듯 이러한 전압 변환 모듈은 고정된 어댑터의 전원과는 달리 전압을 가감하면서 어떤 기계의 작동 여부나 적정 전압도 체크할 수 있어서 간단한 가변 전압기로 활용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하라 TV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